딜리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현재 딜리트 버튼이 먹히질 않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항목이 사라지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처리할 것은 app.js 부분과 use table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여기서 add user랑 비슷한 뭐가 되겠죠. 그래서 delete user 이럴 것이고 뭔가를 받아야 되겠죠. argument를 받고 이것 대신에 뭔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send user 대신에 뭔가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send user를 호출할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니까 기존의 리스트를 우리가 수정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end user를 이용하는 것은 맞고 그런 다음에 이제 delete 버튼이 어디 있죠? use table에 delete 버튼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여기 use table에 있는 delete 버튼과 app.js에 있는 use table 서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전에 우리가 리액트 시절에는 어떻게 했나요? 리액트 시절에서는 this.prop. 뭐 이렇게 전달되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this가 없이 그냥 props를 있는 props만 전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props 중에서 users가 전달되고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 만든 delete user를 어떤 식으로든 전달해야 되겠죠? user table에. 그래서 클릭했을 때 요 녀석을 호출해서 delete user를 호출해서 실제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해당 항목이 어떤 항목을 클릭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ID 분야 ID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딜리트 유저부터 임플멘테이션 해볼까요? send users에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아규먼트는 users 다음에 잘 알고 있는 필터 썼죠. 거의 뭐 항상 필터입니다. 딜리트 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필터 그리고 뭔가 테이블에 도출할 때는 무조건 맵을 쓰고 맵 아니면 필터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functional 기능이죠. 유저의 아이템 받았어. 다음에 유저의 아이디 유저의 아이디가 전달받은 이 아이디와 다른 것 그걸 리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필요 없죠. 그런 다음에 전달하는 것은 유저 테이블의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죠? delete user delete user 이건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뒤에 있는 거는 여기는 반드시 delete user를 써야 되겠죠. 유저 전달하고 그럼 전달받는 유저 테이블 입장에서 유저 테이블 입장에서는 버튼 여기다 뭔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클래스 네임에다가 위에다가 뭔가 추가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onClick 이벤트에 대해서 수행해야 될 여기 들어가는 건 펑션이 들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어떤 펑션이 들어야 되나요? 예전 같았으면 this.props.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props. delete 전달받은 delete user. 그리고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되죠? 이걸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user id. 키니까. 간단한, 제일 간단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뭔가가 에러가 떴네요. User is not defined. app.js. User가 defined 되지 않습니다. user filter. send users id 받고 user가 왜 defined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아, users죠. users filter입니다. 네,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다 있죠? delete.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